정신족의 나라? 거기로 가야죠. 어떻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 마을에도 아직 안 가본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갔었던 데고, 여기 안 갔었죠. 이 집에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누가 있네. 강아지 내 말 좀 들어봐. 우리의 죽은 다카라노니카도 얘 병이 다 낫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옛날처럼 아주 자비로운 분이 됐다고. 정말 잘 됐어. 저렇게 기뻐하는 남편의 얼굴은 처음 오랜만이에요. 지금 나는 다카라 미카도님의 시종을 듣는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남편과 미카도님은 아주 좋은 친구였었다고 들었어요. 미카도님의 병이 나아서 가장 깊은 것은 분명히 우리 남편일 거예요. 아주 그냥 의리가 있는 친구인가 봐. 여기는 갔던 데고, 안 간 데가 또 없나? 그럼 갈까? 나무들이 왜? 오, 꽃피네. 오, 꽃피네 얘네. 그저 한 바퀴 돌렸더니. 너도? 얘도 됐네. 되는구나. 안 되는 줄 알았네. 꽃이 피는 애들이었어. 이거 못 들어가네. 뭐야, 이거 폼으로 있던 거야?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그림을 그려야 되나, 혹시? 그림 그리기 좋게 생겼는데, 여기. 그쵸?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그려볼까? 똑같이 한번.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면은 뭐가 될지도 몰라.
너무 크게 그렸나? 안 되네. 다 그렇게 꽃을 피워주게 하면은 뭐가 아이템이라도 나오나? 괜히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 어? 여기 낚시꾼 있네? 오, 여기 워프하는 데 있네요? 워프하는 데 찾았다. 대나무는 안 잘리네. 아, 얘 여기 와서 낚시하네요. 다리 밑에서 낚시하던 애가. 털을 옮겼을까, 왜?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역사를 지켜볼 산증인이 되라. 사실은 말이야, 그 이후로 그 범을 낚으기 위한 낚고 나서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있어. 그 이후로 이상하게 생선을 낚시하는 게 너무 좋아졌어. 어때, 나랑 같이 한번 낚시할래? 그래, 한번 하자. 생선 얻으면 뭐 돈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과제야? 한 번 더. 얘는 얻었던 애인데? 도전 한번. 마지막. 와카사기? 뭐지?
뭐지 이거? 이제 그만 언제까지 하려고? 계속 하래 이제 이승훈. 밤이 되니까 알아보기가 힘들다, 거리가. 편하게. 일단 이쪽 동네는 다 가본 것 같죠? 어? 이 건물 안 가본 것 같은데? 뭐야? 사람들이 많아. 아, 완전 방심을 해버렸어. 그렇게 중요할 때 내가 저주의 땅에 먹혀 당하고 있었다니. 아, 정말 이대로는 너무 부끄럽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데 웬일이야? 여긴 히미코님의 신전을 지키는 경비대가 있는 곳인데. 재밌는 거 없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보니 이 근방이 전부 다 저주의 땅으로 되었었다는데. 난 뭔가 계속 나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 이 리오시마 하라가 아주 나쁜 그림자에 뒤덮이는 그런 불길한 꿈을 꾸고. 생각하기도 싫다. 지금 그게 그냥 보통 꿈이어서 너무 꿈이었기만을 바라고 있지. 불길한 꿈을 꿨나봐. 이러면 뭐 알파가 안 나오나? 별로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상자에 굴통품. 굴통품 하나 먹었고. 저기도 상자가 하나 보였어. 아이템 하나 나왔네요. 이 근방은 일단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이게 안 가렸죠? 어? 이게 누구야? 무슨 노래 부르네? 알았어. 용궁이라는 노래야 이게? 용궁 바닷속에 있는 나라 노래래요? 어? 얘네 여기 또 있네. 똑같은 애들이. 체력 회복제. 별거 없죠? 어? 얘는 막 화를 내네, 더럽다고?
네 같은 강아지가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된대. 와, 이게 저게 아주 그냥 무례한데? 감히 신한테 말이야. 뭘 모르는 애인 거죠? 나무들 다 부활시켜. 어, 저기 또 있네, 나무가. 뭐, 이 물속에도 있어? 저 물속에 있는 걸 어떻게 먹지? 채워지기 전에 먹었어야 했나? 이제 더 이상 먹을 기회가 없는 건가? 잠깐만, 얘네 집에는 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 없었나? 내가 꽃을 피워줘야지. 커다란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야? 아이템. 아이템이네. 아, 이거 내가 그 딱딱한 땅 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안 되네요. 그 기술을 얻은 다음에 와야 되나? 부잣집이라 그런가? 재산을 이렇게 땅에다 다 묻어놨나봐. 이건 왜 안 파졌지? 땅이 딱딱해서 그러겠죠? 어? 파지네? 내가 잘못 팠었나보다. 아까 잘못 눌렀나봐요. 다 파지는구나. 또 있어? 또 있네. 나무 같은 건 없네요. 왜 들어가지? 가자. 이 안쪽은 대충 다 한번 훑어본 것 같죠?
어? 이해 안 되네. 식당인가 보죠? 식당인가 보네. 불의 요리인 특별하게 만든 도구라고? 황금 황금 송이버섯을 갖다 달라는데요? 자기가 요리를 만들어줘. 나 버섯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너 황금 송이버섯 갖고 있네? 너 그걸 어디서 손해놓은 거야? 어, 그건 아무튼 됐고, 그게 있으면 내 꿈을, 요리의 길을, 아주 궁극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부탁 좀 할게. 그 황금 막, 송이버섯 나한테 좀 주면 안 돼? 그래, 줄게. 고마워. 내가 아주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볼게. 잘 봐, 내가 요리하는 거. 뭘 그려야 되나 본데? 강력한 불이 필요하다고? 내가 불이 힘이 불이 있나 내가? 어? 프렌 강이? 모의 강이? 불타오르는 신이래요. 알았어. 다시 한번. 저게 불타오르는 신이라고 저게? 팔자를 그리면 돼요. 어? 뭐야, 안 됐어? 뭐야? 왜 안 돼? 어, 바람이 모자르다고? 불을 한 다음에 또 바람도 해야 되나 봐요.
어? 안 되네. 동시에 되네. 하나만 해야 되네. 안 된다. 뭔가 나 이거 불의 신, 이게 나 이런 기술이 내가 있었나? 아직 못 얻어서 그런가? 저 기술 혹시 없죠? 아직 못 얻었어 저 기술을. 어디서 얻어서 와야 되나 봐. 나가는 데가 어디냐? 근데 여기 이거 이 저주에 걸린 이 나무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물을 줘야 되나? 피네. 저주만 안 걸리면 되네요. 그래도 밤이 되면 길을 잘 못 알아보겠어. 다시 낮으로 만들어야지. 안 가본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도구 뭐야? 문제가 있었어? 보물이 엄청 많네요.
다 깨버려, 다 깨버려. 아이템 엄청 많이 주네, 진짜. 좀 가볼까? 아, 여기서. 자,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 아직 안 가봤는데. 아, 그냥 내려오는 거야? 아니네. 아, 진짜 아이템 엄청 먹었어요. 이야기 많이 나오네. 이게 다가? 여기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가냐? 여기 뭐 어디 보여? 어, 기모노 파는 데인가 봐요? 주인이 마을에서 유행할 옷을 만들 걸 지금 생각 중인데, 그거 생각한다고 지금 일을 전혀 안 도와주고 있어. 아, 이상한 소문 때문에 지금 손님이 더 끊어지고 있는데 말이야. 또 말이야, 강아지야. 옆에 좀 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좀 뭐라고 좀 한마디 좀 해줘. 손님이 안 오게 된 건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나무 봤지? 밤이 되면 거기에 이상한 유령이 나타나는 이상한 소문이 나서 그래. 그 유령은 그렇게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근데 역시 우리 손님이 끊어진 게 남편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한마디 좀 해줘. 너도 나랑 같이 고민해 줄래? 예쁜 무늬의 옷을 만들고 싶은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디자인을. 하지만 간단하게 멋진 디자인이 생각이 안 나. 아, 정말로 강아지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다. 내가 도와줄까? 여기다가 무늬를 내라. 하라고? 어떤 무늬?
어? 뭐 된 건가? 잘 된 거야? 내가 그린 게 남아있네. 좀 창피하다. 아저씨 잘 됐어요? 보기만 해도 디자인이 생각이 나네. 디자인이 생각이 났나 본데? 한번 봐보죠. 한번 해봐. 뭐 잘 안 됐나? 이건 어때? 뭐 된 거야 뭐야 이게? 뭐 한 번 더? 계속 해줘야 되나 보지? 자, 이거 한번 해볼까? 팔자? 팔자 한번 그려줄까? 됐다는데? 잘 된 게 아닌가 봐요. 아 뭐야, 언제까지 해야 돼? 뭐야? 어? 아이템 있었네. 아이템 있으면 먹고 가야죠. 밤이 되면 유령이 나타난다 그랬죠? 밤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여태까지 뭐하고 있던 거지? 저주의 땅에도 기억이 없어. 배가 필요해? 이거 어때 이거? 아, 얘를 어디 데리고 가야 되나 보죠? 가보자. 어? 나 빠졌어? 맞나?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 보네.
여기 아니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아니야? 밤이라서 그런가? 밤이라서 안 되는 건가? 뭐야, 얘 없어졌어. 히가시토오루? 히가시토오루는 어딘데? 그게 아니야? 얘가 아직 안 끝났나? 아, 목적지가 저렇게 표시가 되네? 목적지까지는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대요.
뭐야. 빠져나갈 수 있나? 못 빠져나가네. 그게 빠진. 타봐. 빠졌네. 돈은 많이 버네. 사실 돈 벌 때가 아닌데. 또 탔어? 늦게 가서 그랬나? 다시 탔네요. 빨리 도착했다. 돈도 많이 주네. 이거 어디야, 이거?
마을이 이런 데가 있었어? 마을이 이게 엄청 넓어요. 엄청 장난 아니게 넓어.